자, 앞에서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PV는 nRT 값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V바라는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V바라고 하는 거는 부피를 몰로 나눈 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압축 인자라는 표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Z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RT분의 PV바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압축 인자가 RT하고 PV바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1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즉, 압축 인자가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1에 해당이 되는 값을 가질 텐데, 이게 이제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1이 아닌 무한대보다는 작고, 그다음에 1, 0보다는 큰 그런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하고는 다른 값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기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왜 생기냐면,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와 기체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부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작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상기체보다 실제 기체의 경우에 부피가 더 작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는 반대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면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온도라든지 기체 자체의 부피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쟁 요소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압축 인자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제 좀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는 대한 값, 어떤 압력 또는 이게 온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온도가 되든 어느 범위에서든 간에 압축 인자 1의 값을 갖지만 기체에 따라서는 이게 1보다 큰 값을 갖기도 하고 1로 내려오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이렇게 1보다 작은 값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보면은 이제 압력이 이제 낮은 상태에서 봤었을 때 이것들이 서로 어떤 인력이 더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을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반발력이 너무 많이 크게 작용하게 되면은 실제 압축 인자보다 크게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관찰된 압력에 해당되는 값들로 보존값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의 입자 간에 인력이 없을 때,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원래 그 이상 기체보다 압력 P 다시 P 프라임에 해당되는 값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관찰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정 인자에 해당되는 값으로 마이너스 값을 놓기도 하고, PV는 nRT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보정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V-NB분의, 여기서 B라는 건 상수입니다. nRT라는 보정 값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원래 압력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 기체에 비해서 우리가 상호간에 작용하는 그 기체 인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반데르발스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라고 하는 부분이나 B라고 하는 부분은 각 기체에 따른 상수값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A나 B에 대한 값들은 실험적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나온 값입니다. 계산값이 아니고. 그래서 A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서로 간의 인력에 해당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B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분자 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압력에 대한 보정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V-NB분의 nRT라고 되어 있는데, 이 V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V바로 환산을 다시 해주면 그 N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V바 마이너스 B분의 RT라는 식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몰로 나눠줬을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이제 반데르발스식에 관련된 것이고,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이라든지 크기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그 효과
그러한 각각의 그 효과나 요소 같은 것들을 이제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으로 변형을 해서 넣은 것이고, 이때 기체 분자의 농도라고 하는 거는 기체의 입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입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변수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더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쌍은 입자 수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하나 늘어나면 하나만 농도가 증가하는 값이 아니라 하나 더 생기게 되면 이 기체들끼리의 그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V분의 N 제곱이라는 식으로 이게 환산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A와 B의 값은 각 기체에서 얻은 실험적인 값에 맞춰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값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자료에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